직접 아세요? 예. 등장하시는 분들이 나한테 맞는 색깔이 없어. 이게 완전히 검으면 검었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색이 없어요. 별로. 지금이야 어떤 말도 농담처럼 웃어 넘기는 여유가 생겼지만 한국 사람 같지 않은 외모는 그에게 늘 큰 상처를 줬죠. 니그로. 니그로라는 얘기가 거의 뭐 흑인들, 깜둥이들 뭐 이런 쪽의 얘기들이니까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때는 또 머리도 길었었거든. 막 마이클 잭슨 그 잭슨 5 흉내낸다고 생김새가 또 이렇게 생겼으니까 얘는 또 분명히 흑인일 것이다.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 나는 나라가 한국인데. 1954년 한국 전쟁 직후 태어난 혼혈아. 흑인 병사였던 아버지는 얼굴도 모르고 친어머니는 3살 때 그를 고아원에 맡기고 떠났습니다. 그를 거두어준 양부모님 밑에서 그는 자신이 혼혈인 것도 친부모가 따로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컸습니다. 제가 하도 속을 썩이고 말을 안 들으니까 우리 양부모님께서 사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자 사진을. 이게 니네 엄마다 이거지. 나는 니네 친엄마가 아니고 이게 니네 친엄마다. 니네 친엄마한테 찾아가라. 그리고 너는 한국인이 아니다. 혼혈이다. 뭐 어렸을 때도 약간은 다른 외모를 가지셨을 텐데 의심을 스스로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왜냐면 엄마가 맨날 머리를 빡빡 깎여놨지. 모자 맨날 씌워서 내보냈지. 그러니까 나 정신 차리라고 얘기해 준 건데 거기서 또 반항심이 더 생기더라고. 더 나빠졌어요. 왜 나는 내 부모가 왜 나를 안 찾아오지? 나는 부모가 없나? 울기도 많이 울어봤고. 가수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할 무렵 양부모님마저 사고로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세상에 혼자뿐이라는 외로움. 그런데 가수로 활동하는 그를 알아본 사람이 미국에서 나타났습니다. 친아버지와 연락이 닿았지만 핏줄을 만난다는 반가움보단 원망이 앞섰습니다. 거기 가서 또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으니까 내 밑으로 동생들이 쫙 있죠. 파티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많이 바늘 방석에 가시더라고. 그래서 거길 튀쳐나왔어요. 굉장히 허전하더라고. 막 이리 소리 손에 안 잡혔었어요.